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만들어가고 있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27,500원 언저리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좀 벗어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기 전에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셔봤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채널 추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가 너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내드릴 거고 이런 거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요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면은 뭐 사칭 채널로 넘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오늘 정말로 강한 종목이 뭔가 헷갈릴 때가 있죠.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매매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오늘 어느 정도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도 저희가 다 신청해 놓으시면 요청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초대해 드릴 거고요. 이런 매매 할 거예요. 1기부터 24기, 즉 24주 동안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한 번도 손실로 마감한 적이 없죠. 이거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매매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일로보틱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이제 로봇도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요, 그 스마트 그러니까 공장용 로봇이 있겠죠. 근데 이제 유일로보틱스는 일단은 이 공장 쪽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조금 더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요 박스권 안에서 접근을 하면 된다. 여기는 좀 합리적으로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랑 여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고 저항 구간이 27,500원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실패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땐 저항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러면서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적인 조정을 단기간에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은 꺾어 내렸죠. 예, 그러면서 21선을 딱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 빵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또는 21선을 돌파하고 61선을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로봇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죠.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보면 되겠고 그동안에 지수가 좀 밀려서 로봇들이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진짜 반등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일단 좀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두 달 동안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3만원과 32,500원 여기에 있는 매물대에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접근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물량을 조금 정리하고 여기서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죠. 예, 여기까지 끌고 가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떨어졌을 때 조금 매수하고 또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떨어질 때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인 매매를 할 것 같은데 뭐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본업이 바쁘니까 이런 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놓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놓고 매도 걸어두고 그냥 본업에서 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들이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슈화가 조금 덜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케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보셔도 되고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야 되느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매매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게 뭐냐, 오늘 시장에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다, 참고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료인지 정보인지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시황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요거 짤막한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마감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들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저희가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에요. 무려 1년, 무려 6개월이죠? 24주 동안에 연속성을 갖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랑 믿고 가시면 이런 수익들 다 챙겨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까지입니다. 28일까지예요.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카톡 채널 추가해 주시고 저희한테 뭐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